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토론토 여행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도 요 카드로 기차를 타고 오면 여기 토론토 내 지하철 버스는 다 환승 프리로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옛날 건물하고 새 건물이 같이 공존해 있어요. 여기 청춘 핫도그도 있어요. 이 연길은 토론토의 가장 메인 스트리트고요. 기네스북에도 기록될 정도로 가장 긴 길이라 합니다. 아니 그냥 그냥 집 같은데 그치? 라면집. 여기 라면집인가? 아닌데 여기 스모크하우스. 와, 아니 카페가 밖에서 보면은 진짜 너무 이쁘다. 우리 치열사가 Happy birthday.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But they have a culture. 어때 맛이? 커피 한 따 올릴 거야. Yeah. 커피도 너무 맛있었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가보고 싶어요. 아까 그 연길을 따라서 쭉 지하철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광장이에요.
어묵. 어묵도 팔고. 순대하고 네. 어묵 시켰어요. 맛있겠다. 오, 딱색이다. 어묵 두 개도 아니고. 일단 어마한 인파에 놀랐고요. 아, 유명한 퍼플키스 그룹도 공연할 정도로 이번에는 좀 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날 햇살이 너무 뜨거운 날이어서요. 살짝 힘들었어요.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온 거라 다 보고 가야죠. 아라치 치킨. 여기 막걸리 파는 데도 있고요. 여기 프라이드 치킨, 나 양념 치킨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업이 이만큼. 여기 비빔밥 부스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줄이 짧은 딱꼬치를 사러 왔는데요. 테리야끼 소스 뭐 샀는데 이게 30cm라고 하더니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근데 엄청 맛있었어요. 이게 더 맛있지? 야,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이 끝에가 뜨거워가지고 냅킨으로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여기 여기 여기. 맛있어. 뜨거울까? 여기 포인트로 나오셨어요. 공연들을 보시느라고 앞자리는 꽉 차 있었고요. 정말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한국 문화의 관심과 열정에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매년마다 열려도 저희가 먼 거리에 살아서 못 왔는데요. 올해는 막내가 먼저 꼭 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걸그룹도 오고 해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쪽 편에는 소품을 파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한복 체험 부스도 있어요. 오브를 내면 인증샷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물론 외국 사람들만 있죠. 근데 너무 더워서 좀 더 차근하게 못 보고 온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매년 규모가 커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또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잘 보내다 왔습니다. 시원한 빙수, 뭐 추로스 이런 줄은 너무 길어서요. 이제 저희 그냥 카페 가려고요. 짧게라도 축제 분위기 충분히 담고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카페 블룸스 왔습니다. 여기는 디저트가 정말 예쁘고 맛있거든요.
가끔 딸내미가 퇴근하면서 사오던 케이크 있었는데 디카페 커피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는 디카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딸이 시킨 아이스크림 조금씩 먹고요. 시원한 곳에서 잠시 쉬었다 갑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날 보내세요.